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고2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법 정리해 볼 거고요. 우리 학생들에 따라서 아마 학업 지금 상태가 많이 다를 거야.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고2 학생들이라면 요걸 추천한다라는 이야기고요. 혹시 여기에서 수준에 따라서 나는 고1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고1 수준에서 학습법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고1이랑 약간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줄게. 일단 세 가지가 중요한데, 고2라면. 첫 번째가 어휘입니다. 얘는 공통이에요. 고1이건, 고2건, 예비 고1이건, 똑같이 다 어휘를 강조했어. 그러니까 어휘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고2는 조금 더 어디에 치중을 하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단어장을 보면 뭐가 나와요? 표제어가 나와요. 표제어랑 다양한 뜻들이 나오죠. 이게 일단 기본이잖니? 근데 우리 고1이라면 웬만한 단어들을 또본 적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저기에 나오는 표제어 중다 모르진 않을 거야. 한80% 몰라요. 이러면은 고1 수준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고 표제어랑 뜻을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고2라서 웬만한 단어 좀본적 있는 것 같아. 한 50%는 알고 50%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면 그때는 표제어랑 뜻은 당연히 외우는 거고 여기에 유의어나 반의어, 파생어, 혼동어미 이런 것까지 챙겨서 외워주셔야 돼요. 어차피 내신에는 저런 게 나오잖아. 우리가 이 단어를 공부했어. 근데 그 단어가 그대로 안 나오죠? 유의어로 바뀌어 나와. 아니면 반의어로 바뀌어 나와. 혼동어미로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바뀔 수 있는 단어들, 그 상대방들을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2라면, 표제어를 좀잘 알고 있는 고2라면,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혼동어미 챙겨서 외워주시고, 1회독, 이 기본이죠. 1회독을 하려면 우리가 여름방학이 30일입니다. 보통 30일이 잘안 되지. 그럼 30일 동안 1회독 하려면 하루에 데이 1씩은 안 돼요. 보통 단어장들이 다 데이가 50, 6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 2씩은 보셔야 됩니다. 혹은 저는 좀더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 2회독까지도 해볼 수 있겠죠. 이거는 본인의 목표에 맞게 플랜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 이게 이제 우리 애기들, 1학년 애기들한테는 해석 공부하라고 했는데, 2학년들은 해석 말고 독해를 강조합니다. 해석은요, 말 그대로 문장을 한국어로서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해석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여기다 을을 붙여서 해석한다. 아, 얘가 분사구문이니까 분사구문은 보통 네 가지로 해석된다. 요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해석 공부는 굳이 또 하진 않아도 돼요. 그럼 뭘 하냐? 독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독해는 뭐냐면, 우리가 한국어로 다 되어 있는 국어 시험 보면 100점 맞아요? 못 맞잖아. 왜못 맞아? 논리력이 없어서 못 맞잖아. 이해력이 없어서 못 맞잖아. 똑같아요. 영어를 한국어로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는가? 얘가 해석이라면 걔를 이제 그 문장들이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이 문장과 저 문장의 논리적 상관관계가 뭐야?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독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석조차 지금 못한다. 그럼 해석 강의 들으셔야 돼요. 구문 강의들. 근데 제가 요거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싶으면 독해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독해 공부하시면 돼요. 됐지? 이때 그 독해라는 것을 단지 그냥 거기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 그냥 풀고 채점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각각의 이 문장, 이 지문이 어떤 논리구조를 썼는지가 중요한 거야. 얘랑 얘가 지금 비교 대조 관계네? 아, 지금 이 똑같은 걸 유사한 것들을 나열했네? 이런 것들 있지. 아, 앞에 있는 걸 얘가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네? 앞에 있는 것에 사례를 들었네? 이런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독해를 하라고 해서, 아, 그냥 독해 문제집, 기출 문제집 사다가 그냥 막 풀고 채점하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 혼자 만약에 공부를 할 거라면요. 그 지문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 하나하나가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그 어쨌다는 거야. 그거를 앞뒤 문장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술형 중요하죠. 우리가 내신에서 서술형 잘 못하는 학생들 1등급 절대 못 맞잖아요. 서술형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영작으로 출제되는 어법도 당연히 정리해야 될 거고, 그지? 영작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 있지? 뭐 감옥적어, 도치. 뭐 관계사 왓절 이런 것들 정리를 하고 서술형의 모든 유형들이 또 있어요. 제목 써라. 뭐 요약문인데 빈칸 한번 채워봐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유형들도 싹 정리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연습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혼자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추천한다면 요런 강의들로 여름방학을 보내면 좋겠다. 어휘 강좌는 능률복합 어원편 강좌 들으시면 되고, 35분 정도씩 60강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개씩 들으시면 딱 맞아요. 두 개씩 들으면 딱 1회 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장점은 표제어만 딸랑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공부하라고 했던 거 있지. 유의어, 반의어, 혼동어의 파생어 다 건드려 줍니다. 강의에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강의만 보면, 그리고 그냥 지나다니다가 복습용으로 막 여러 번 봐. 그렇게 하면 어휘는 사실 큰 걱정이 없을 거다. 그리고 독해는요, 선생님 독해 강좌 중에 영어 독해 기본편이 있거든? 요 강좌를 좀 추천을 합니다. 얘가요, 고1, 고2 기출뿐만 아니라 고3 기출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해석조차 안 되는 친구들이 오시면 어려워요. 난 해석은 그래도 좀 된다. 일반적인 고2 학생이다. 라면 들으시면 됩니다. 한 1, 2, 3등급 정도까지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4등급부터 9등급까지다. 라면 학평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독해보다는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자, 60분씩 총 15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한 강씩 들으면 딱 절반이 지나 있겠지, 여름방학이. 그리고 나서 얘로 가는 거야. 얘가 이제 서술형 강의인데요. 서술형의 전략이다라는 강의야. 30강짜리입니다. 60분씩 30강. 얘를 총 매일 두 강씩 들어주시면 또 얘가 15일이 걸려요. 15일, 15일. 얘는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시면 아마 누구보다도 보람 있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제가 해석이 부족해요 하면, 선생님 강의 중에 빠름 독해, 바른 독해 있거든? 그 빠바 구문 독해. 구문 독해가 구문자가 들어가면 해석이야. 그래서 그거를 들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여름방학 보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거 이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요런 부분 채우고 싶습니다. 뭘더 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은 언제든지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강의에서 만날게요.